그럼 이제 농부가를 배울까? 농부가를 좀 해야죠. 아니면은 제비 노정기를 조금 나가줄까? 조금만 나가고. 제비 노정기를 조금 나가지. 농부가보단 제비 노정기가 중요한 게. 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넘기고 나가더니. 내 영을 넘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거늘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거늘 흥부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흥부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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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군법 찾고 배군 이거 자진중중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빨리 몰아서 해야 돼요. 근데 배울 때는 천천히 배우고 나중에 콱 몰아서 해요. 흑군법 찾고 배군 무릎 쓰고 흑군법 찾고 배군 무릎 쓰고 퍽 하고 거기서 쉬는 거야. 흑군법 차고 배군 무릎 쓰고 흑군법 차고 배군 무릎 쓰고 어중어 둥둥 높이 떠 이렇게 시작 어중어 둥둥 높이 떠 열암째 벽에서 시작해 내 높이 떠 그래서 다시 올라가잖아 떠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열 번째 박 거중어 둥둥 높이 떠 그래서 다시 다섯 번째 박부터 내려와 아이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다시 거중을 해볼까 거중을 둥둥 높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열두 박체까지 쭉 해서 본청으로 쫙 내려와야 돼 다시 거중을 시작 거중을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 지척이요 동해 장망 오구나 서촉지척이요 동해 장망오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하역도 오자 겨바라보니 오자 겨바라보니 오초동남가는배는 오초동남가는배는 여기까지 말 거예요 흑군복 차고 배군 무릎 쓰고 흑군복 차고 배군 무릎 쓰고 소리를 이제 어설프게 씹으면 안 돼 꽉꽉 씹었어요 꽉꽉 씹어서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초중 종성이 다 살도록 꽉꽉 씹으란 얘기야. 응? 발음이 다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야 비트가 살아. 비트가 살아. 그래서 팍팍팍 강약도 살고 이게 저기 다이내믹이 살아. 흙 막 새어 나와. 아, 그 질질질 흘리면서 흙은 벅차고 배운 물어서 거가중하등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흙은 벅 차우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이렇게
씹어서시 대하시임. 그군 복 차고 배군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두루사면은 진짜 국면을 좀 전환을 해줘.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요동의 창망오구나. 서촉지척이요동의 창망오구나. 중륜봉을 올라가니 중륜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 놀고 주작이 넘 놀고 상역토 상역토가 열 번째 박이야. 상역토 하역토 상역토 하역토 하가 1, 2박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상역토 하역토 시작. 상역토 하역토 오자 학교 바라보니 오자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 5, 6박이야. 오자 학교 바라보니 오자 학교 바라보니 오초동남 가는 배는 오초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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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을 쪼개야 그게 멋있는 거야. 어이야 어이야 이거는 아니야. 어이야 어이야 이렇게 시작. 어이야 어이야 그렇지. 그 다 나눠 음을 그 박자를 나눠. 어이야 어이야 이렇게. 어구야 어허야 어구야 어허야 저거가니 저거가니 원포귀범이 아니냐 원포귀범이 아니냐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상역토 가역토 주작이 넘 놀고 상역토 가역토 오자 학교 바라보니 오자 학교 바라보니 오초동남 가는 배는 오초동남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그치 북어를 둥둥 울리며 북어를 둥둥 울리며 거기야 거기야 저가니 거기야 거기야 저가니 원포귀범이 아니냐 원포귀범이 아니냐 거기까지만 해요. 재미지죠? 참 재밌어요. 나는 이 장면을 몇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몰라요. 오정숙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은 거기를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두 번 굴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 거기서 미쳐버린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박자를 쪼개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바로 그게 딱 꽂히던데 거기 밋밋하게 재미없어요.